나팔꽃은 줄기의 전체의 아래를 향하는 긴 털이 있으며 덩굴성으로 왼쪽으로 물체를 감는다. 나팔꽃의 잎은 어긋나며 심장 모양으로 세 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은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. 잎의 앞면은 털이 있으며 잎자루가 길다. 나팔꽃은 보통 6월에서 8월에 피며 푸른색을 띤 자주색, 흰색, 붉은색 등 여러가지 색으로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꽃대의 한 개에서 세 송이씩 달린다. 꽃받침은 5개로 길게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은 끝이 뾰족하며 가늘고 길고 뒷면에 긴 털이 있다. 화관은 나팔 모양으로 꽃봉오리는 붓끝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말린다. 수술은 5개이고 암술은 1개이다. 열매는 사과로 세칸으로 된 둥근 모양으로 각 실마다 2개의 종자가 들어있다. 덩굴성 1년생 초본으로 원산지는 아시아이고 길가나 빈터에 서식하며 주로 관상용으로 심는다. 종자는 3에서 4년간 발화력이 보존된다. 종자 껍질에 가위 등으로 상처를 내서 파종하면 흡수가 잘 되어 발화가 잘 된다. 주로 울타리 등에 관상용으로 심는다.